힘들어서. 근데 최장희 씨 시아버님이 뭐 손주 오냐오냐 하는 걸로. 아니, 뭐 최고. 최고 아니겠습니까? 네, 저희 이제. 저도 아이를 좀 혼내는 편이거든요. 아무래도 일하는 엄마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뭐, 채연이 강민이 일로 와! 벌써 제 목소리가 일로 와! 하면은 아버님이 쑥 나타나셔가지고 애들을 다 안고 방으로 살아가고 못 혼내게. 그러니까 혼내는 도중에도. 야, 그런 건 문제인데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편이랑 저랑 아버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. 저희가 막 때리고 이러는 건 아니고 잘못한 걸 그 자리에서 혼낼 수 있게 해달라고. 애미야, 내가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. 이럴 때는 애기가 뭘 알겠니? 이 불쌍한 것들이. 그리고 정말, 그리고 이제 저도 알잖아요. 네. 아버님, 그러면 이제 저도 빨리 혼내잖아? 아버님, 빨리 아이들 이제 목욕시키고 양치질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채연이는 이제 벌써 할아버지가 딱 오셨다. 응. 아, 오늘 양치질하고 싫어. 그러면 아버님이 또, 그래. 또 이러세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 어떻게 양치질을 안 하고 자요. 씻고 자야지 내일 또 가죠. 아유 애미야 그거 맨날 하면 안 좋대. 양치질을 얘기야 그게. 어디 나와요 그게. 어디 그게 어디. 안 좋아. 애미야 그거 맨날 하면 안 좋댄다. 이가 오늘은 달린데. 오늘은 그냥 좋은데. 여기 근육 파열될까 봐. 오른손 근육 파열될까 봐. 잇몸 파일까 봐. 아니 그때 신문에 칫솔질이 너무 험하게 이렇게 너무 빡빡하면 아이들 잇몸에 안 좋다는데 나를 부르지 이거 보라는 거야. 근데 애미가 빡빡딱 그러고 지켜서 가지고 그러는 게 안 좋다는 거야. 그래서 참견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근거는 조금 있어. 너무